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예요. 자, 오늘은 가을 코디 베이지 가디건 돌려입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구독자분들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베이지 가디건, 차콜 가디건 중에서 어떤 코디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주 근소하게 55-45로 베이지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차콜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콜 가디건 코디도 보여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번 달 안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한 대로 먼저 베이지 가디건 코디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간단한 가디건 코디 꿀팁 알려드리고 단돈 39,900원에 가성비 좋은 스파워퍼맨 베이지 가디건을 활용한 4가지 코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디건은 크게 두 가지, 카라가 달려있는 숄카라 가디건 그리고 이렇게 카라가 없는 브이넥 가디건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이 브이넥 버튼 가디건을 활용해 볼 거예요. 먼저 가디건 이너는요, 셔츠보다는 티셔츠가 좀 더 코디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셔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추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디건과 코디했을 때 이 셔츠의 단추와 가디건의 단추가 동시에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보다는 조금 투머치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추가 안 보이는 히든 버튼 디테일의 셔츠를 고르거나 넥타이와 함께 매치를 하는 게 좋은데 이러면 코디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디건은 셔츠보다는 티셔츠와 함께 코디하는 게 가장 좋고요. 목도 더 길어 보여서 비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여름에 입었던 티셔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은 대부분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가디건의 두께가 안에 입는 티셔츠보다 얇으면 티셔츠의 소매가 볼록 올라와서 핏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몸에 너무 딱 맞는 핏한 제품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디건 이너로 입는 티셔츠의 기장이 가디건의 기장보다 길다면 티셔츠를 바지에 살짝 넣어서 코디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이고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팁만 알아두시면 가디건 코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가디건 코디는 전부 이 라운드넥 티셔츠와 함께 매치를 해봤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코디는 미니멀 셋업 코디입니다. 원래 셋업하면 블레이저 자켓과 슬랙스 이 조합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바지만 잘 선택하면 가디건으로도 충분히 셋업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너 티셔츠와 신발은 블랙으로 선택을 했고 바지는 이 가디건 색깔과 비슷한 베이지 슬랙스로 매치를 했어요. 이 둘의 컬러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는 너입으로 연출해서 블랙 벨트로 마무리해주면 깔끔한 미니멀 베이지 셋업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디를 보면 컬러를 베이지, 블랙 딱 두 개 썼기 때문에 아주 미니멀하고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신발은 꼭 트리플 블랙 스니커즈를 신을 필요는 없고 더비 슈즈나 컨버스로 착용해도 깔끔한 느낌의 미니멀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톤온톤 코디입니다. 베이지색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브라운 그리고 크림 컬러를 함께 매치한 코디인데요. 티셔츠는 짙은 브라운으로 선택했고 바지는 크림진으로 코디를 했는데 반대로 바지를 브라운, 티셔츠를 크림색으로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가디건, 티셔츠, 바지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발은 무채색인 블랙이나 화이트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디를 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컬러를 썼지만 톤온톤에 맞춘 컬러라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신발은 블랙 앤 화이트의 컨버스로 매치했는데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의 스니커즈를 매치해도 비슷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릿 믹스 매치 코디입니다. 이 가디건 하면 사실 단정한 느낌이 강한데 바지와 신발을 잘 선택하면 스트릿 무드로도 충분히 코디를 할 수 있는데요. 딱 이 상태로 위쪽만 보면 그냥 흰 티셔츠에 가디건, 정말 무난한 코디죠. 근데 여기에 바지는 편안한 느낌의 트랙 팬츠,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아웃솔이 큰 어글리 슈즈로 함께 매치하면 센스 있는 스트릿 믹스 매치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디를 보면 가디건 사이즈는 넉넉할수록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신발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포인트 컬러를 쓰는 것보다는 적절한 핏의 바지를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트랙 팬츠 대신 와이드 핏이나 스트레이트 핏의 슬랙스와 함께 매치하면 미니멀하면서도 스트릿한 무드의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주얼 코디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만들기 가장 쉬운 가디건 코디인데요. 이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선택해서 미니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을 줬고 바지는 잘 맞는 연청 데님으로 그리고 신발은 크로스 샌들로 선택했습니다. 이 가디건과 데님이 서로 컬러는 다르지만 톤이
밝고 연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톤인톤으로 컬러 매치가 잘 된 코디고요. 신발은 꼭 샌들이 아니더라도 단화나 스니커즈를 선택하면 깔끔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디를 보면 이 상태로 가디건만 벗으면 그냥 캐주얼한 여름 코디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굳이 가을 아이템을 따로 사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디건 코디라고 할 수 있고요. 컬러 매치도 잘 맞고 스트라이프 패턴, 데님 조합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쉬운 캐주얼 코디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을 코디 베이지 가디건 돌려입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에 활용한 제품 정보는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코디 팁 그리고 방법을 참고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여러 가지 가디건 코디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